세상에는 정말 재밌는 사람이 많습니다. 역사적 망상을 기반으로 논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죠. 오늘은 그런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제 블로그 역사글에 방문하신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. 한번 봅시다. 역사글은 일본 고대사의 히미코 여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. 히미코 여왕은 기원 후 23세기경 야마타이국을 통치한 여군주로 일본의 규슈 또는 긴키 지역 일대에 있었으리라 추측됩니다. 그럼 이 글에 재밌는 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봅시다. 히미코의 한자 표기를 오나라 음으로 읽으면 히미크로 소리가 나는데 이걸 가지고 여왕이 힘이 크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네요. 힘이 큰 키키키키키키키. 그래서 히미코 여왕에서 히미코는 힘이 큰을 의미하고 힘이 큰 여왕이므로 한국계 여왕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걸 보고 혹시요? 말이 되네 싶으셨나요? 진짜 헛소리죠. 오음으로 읽던 한음으로 읽던 개나 바리건 간에 가장 맹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일본 여왕의 이름이 현대한국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현대한국어는 당장 조선 초기만 가도 안 통합니다. 근데 2000년 전 일본 여왕 이름이 현대한국어라니요. 참 재밌는 사람이 많습니다. 너무 웃겨서 댓글을 달았더니 지금은 대싹하고 튀었네요. 지지지지지지.